오늘 이슈는 피캉스 녹음 관련법 금붕어 휠체어입니다. 아, 더워요 더워. 습한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지치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휴식을 취하려고 호캉스 많이들 즐기시죠. 호캉스도 베리 굿! 너무 좋지만 혹시 피캉스는 어떠세요? 조금 생소한 피캉스는 PC방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뜻하는 말이에요. 단돈 1,000원을 가지면 쾌적한 곳에서 고사양 컴퓨터를 즐길 수 있고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 허기진 배를 달랠 수도 있죠. 라면이나 핫바 같은 인스턴트를 즐겼던 예전에 비해 요즘에는 음식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삼겹살, 탕수육, 연어회 등 다양하죠. 고사양 컴퓨터와 편한 자리에서의 음식이라니. 더러워. PC방의 새로운 변신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 있는 이유죠. 뿐만 아니라 일부 PC방에는 코인 노래방도 있어요. 컴퓨터를 하다가 지루하면 노래방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뽑고 와도 되겠네요. 시원한 곳은 어디든 좋아요. 호캉스든 피캉스든 제대로 즐기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호캉스, 피캉스 어디로 가실래요? 난 둘 다. 여러분 혹시 대화를 나눌 때 녹음한 적 있으세요? 범죄에 노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때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는 불법으로 간주될지도 몰라요. 김광수 의원 외 10명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동의 없이 녹음을 하거나 그 내용을 제공, 배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녹취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증거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안을 발의한 거죠. 하지만 녹음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인데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금붕어에게 휠체어를 만들어준 금손 주인님이 있대요. 자, 박수! 서울에 사는 헨리 김씨는 20마리가 넘는 금붕어를 기르는데 언젠가부터 금붕어들이 거꾸로 떠다니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죽는 일이 발생했대요. 이런 증상은 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불에란 금붕어의 몸을 떠오르게 하는 공기주머니를 말합니다. 기생충 혹은 과식, 더러운 수돗물 등으로 많은 금붕어들이 불에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금붕어가 물에 뜰 수 있도록 휠체어가 불의 역할을 대신해 준 거죠. 이 질병이 생긴 금붕어들은 두 달밖에 살지 못했지만 휠체어를 단 금붕어 중 한 마리는 최대 5개월까지도 살았다고 해요. 아, 저 휠체어 어디서 구하냐고요? 아쉽게도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제 휠체어입니다. 주인님도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도전해볼만 하겠죠? 여러분! 언제쯤이면 맑고 쨍쨍한 하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흐리더라도 우리 기운 처지지 말고 파이팅 하자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